사람 같아 진짜 씨. 그 승택이가 일했던 용촌 택배 근무 이력이 없어요. 그리고 그나마 받았던 사망 보상금 학교에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. 학생 목숨값을 학교가? 오 이것들 봐라. 아 저기 뭐냐 그 다영 학생 친구들도 대부분 취업증명서가 조작된 것 같아요. 개판이구만. 어. 김영춘 딸은 지금 무척 흥분 상태예요. 낙하산 교직원 명단 정리해주기로 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핵심 물증과 자료가 학교에 다 있겠네요. 그걸 누가 모릅니까? 입증이 어려워서 그러지, 입증이. 선배, 우린 살인 누명도 해결해봤잖아요. 부딪혀봐야죠. 야, 저 봐라, 저. 어? 장윤석, 대권 지지율 2위. 변호사님, 저 어쩔 거예요? 우리 상대가 어마어마해졌네요. 아, 말 좀 해봐요. 변호사님이 지금 누굴 키워준 거냐고. 저 집안 난리 났네, 난리 났어 아주 그냥. 강철우가 사라지면 장윤석이 1위네? 아니 그렇다고 뭐 지금 장윤석을 대통령으로 만들자고요? 그러다가 둘이 합심해가지고 학교 준 거 다 은폐하면 어떻게 할 거야? 그러니까 둘이 싸우게 해야지. 우리 뜻대로 강철우 시장 낙마시키면 장윤석은요 힘이 더 커질 텐데요. 안녕하세요. 박태웅 변호사님. 아, 안녕하세요. 국회의원 장태중입니다. 아, 잘 알고 있습니다. 검찰이 재판거래 이슈 장악했지만 박 변호사님이 큰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아, 뭐 제가 한 게 있겠습니까? 저희 당에 오셔서 더 큰 뜻을 펼쳐보시면 어떨까요? 적극 돕겠습니다. 이게 뭐 제야에서 사람 만들어 놓으면 이게 꼭 이게 정치판에서 와서 이렇게 훌러덩 데리고 가고 이게 박삼수 기자님? 아 예 안녕하세요 박삼수 기자입니다. 아 그 유명한 박삼수 기자님이시군요. 희생과 활약 잘 보고 있습니다. 존경합니다. 박 기자님도 저희랑 함께 하시죠. 그렇게 아, 아닙니다 아닙니다. 예 저기 말씀들 편하게 나누세요. 아, 그럼 저, 야, 유경아 예 안녕하세요. 나가자. 예 앉으시죠. 아 예 가세요.